안녕하세요. 27살 막둥이입니다. 동갑인 전 남친과 2년 연애 끝에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전 남친에게는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하루는 그의 여자친구 인스타에 근사한 레스토랑 사진과 함께 스테이크 먹고 싶다고 했더니 역시 우리 오빠 최고라고 올라왔어요. 날짜를 보니 전 남친의 월급 이틀 전이더라고요. 월급 이틀 전날 남친의 주머니 사정을 알고 있는 저는 항상 분식을 먹자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종종 올라오는 여자친구의 음주가무 사진들. 전 남친은 제가 술을 마시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었는데, 혹여 지금도 여자친구 때문에 잠못 자고 출근하면 어쩌나 신경 쓰여요. 뭔가 이상한데. 그가 헤어진 연인을 떠나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걸잘 알아서 항상 행복하고 힘들지 않았으면 해요. 근데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대학생 여자친구 때문에 말 못하고 힘들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지랖인 거 아는데, 오지랖인 거 안다, 안다고? 아, 아는데, 지금 여자친구에게 전 남친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콤플렉스는 뭔지, 집안 사정, 데이트 팁 등을 적어서 DM 보내고 싶어요. 뭐? 그래도 되겠죠? 안 되지, 뭔 소리야? 막둥아. 어떻게 이런 그 연결이 될수 있을까? 사투리 나오면 진짜 아, 진지한 거야. 찐이야, 찐이야. 오, 저게 사투리가 나왔어요? 이런 사연들이 많아요, 여기도? 찐이고요. 진짜로 우는 거예요. 저도 가끔 진짜? 놀라요. 그 엽기적인 그녀가 잘못했네. 왜 갑자기 오빠가 잘못했네. 거기에 그 BGM만 깔리지 않았어도. 그렇게 아름답게 미안했어. 네, 솔직히 그 BGM이 너무 아름다워. 그, 난 여기서 이렇게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네, 오빠 사과하셔야 나 돼.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헤어진 사람에 대한 배려거든. 뭐든지 예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이타심이야, 이타심. 우리 막둥이는 이거를 지금 이타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타심이라 해야 될까? 아니죠. 아닌 게 맞아. 호기심이야. 이기심도 그렇고 배려 없는 호기심이야. 배려는 호기심. 아, 또 우리한테 사연을 보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어떡해. 없는데 난 최악인 것 같아. 진짜 최악 중에 최악. 얘를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고부 갈등에서도 엄마가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해 하는 마음에 하는 많은 행동들 중에 아내가 해야 되는 영역들이 당연히 있는데 그래도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해서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빈 곳을 채우려고 할때 고부 갈등이 시작되는 거거든.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상대가 원할 때 부려야 되는데 아무도 이 오지랖을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혼자 지금 막 알려줘야 될것 같고 얘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남친의 모든 걸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그게 저는 너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끝난 상태잖아. 남이야, 사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남이야. 오지랖을 넘어선 이건 되게 실수인 것 같아요. 무례한 실수 플러스 무례한은 월권. 월권. 정확해. 맞아, 월권이야. 맞아. 지금 여자친구가 좀 띠꺼운 거야, 그냥. 아랑은 이런 거한 번도 못 했는데 뭐 얘랑은 다. 야, 내 남자친구 지금 얼마나 힘들까? 괜히 이렇게 지금 자기가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한 사랑만 제일 특별했을 거다. 내가 저 사람의 마지막 주인공이었을 거다. 그런 착각들 많이 하지. 그 세계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통 나도 옛날에 방배동 살 때는 세계 중심이 방배동인 줄 알았거든. 이건 어떻게 생각해? 헤어진 사람이랑 다시 만나는 거. 저도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를 해봤는데 사귈 때는 진짜 짜증나 막. 어우 막얘왜 이래? 왜 이걸 못 고칠까? 근데 헤어지면은 그런 거다 필요 없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다 기억 안 나. 그리고 힘든 거. 나도 그랬었어. 똑같이 그랬었어. 내가 막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 예전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똑같은 이유로 또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그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것 같아요. 음악이랑 연애랑 되게 비슷한 생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게 전주만 들어도 설레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 노래를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워졌을 때는 전주만 딱 나와도 딱 듣기 싫어지는 그게 있거든. 그러다 어느 날 지나가다 이 노래 딱 들으면은 맞아. 와, 이 노래 나 진짜 좋아했는데 이러면서 계속 또 다시 듣다가 또 질리자. 내가 익숙했었던 그 패턴들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한것 같아. 익숙한 것은 항상 미화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마음에 다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좀비 연애 보는 것 같더라고. 좀비 연애. 생명력은 없고 그냥 해왔던 것들만 반복하려고 하는. 작사를 꿈꾸는 애들이 좀비 연애라는 제목으로 가서 쓸것 같아요. 안무도 짜고 아이돌 좀비 러브 좀비 러브 좀비 러브 헤어지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뭔가 이게 개선이 될수 없는 부분이라면은
좀 이루어질 확률이 좀 많이 낮지 않을까. 지나간 X 인스타를 들여다보는 것 정도는 뭐 엄청난 미련 없어도 그럴 수 있다? 궁금해서 지속적으로 봐왔다라는 걸 보면 현재 여친과 과거에 나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즉 막둥이는 미련이 있는 거야. 막둥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쿨하고 아무리 내가 그냥 미련 없는 것처럼 DM을 보낸다고 해도 이거는 내 몸에 또 묻히는 거야. 묻히기만 하는 아이가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 묻힐까 말까. 근데 난 이미 묻힐 생각이야. 근데 나는 이게 똥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딘딘은 힙합의 수익이 있어서 똥이라는 단어를 잘 쓴다. 아. 우리 발라드한테는 금기 단어. 아 그래요? 우리는 막 니 랩똥 막 니 랩똥. 나는 무조건 말리고 싶은 거는 맞아. 막둥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림이고 맞아. 막둥이가 지금 이 전 남친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을 제발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나도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고 한 다음에 너무 크게 상처받을 것 같아서 난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이건. 저는 막둥이가 진짜 이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랑 만난 것도 그 남자친구의 선택이고 남자친구도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른이다. 그때랑 좀 많은 것들이 달라졌음을 또 이제 그 둘만의 새로운 규칙과 맞아. 세상이 생긴 걸 인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 차라리 인스타에 피드를 올려. 이 사람은요 월급 이틀 전에는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요. 당신이 가고 있는 스테이크집 옳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분명히 너 지금 뭐야? 전화와 미쳤냐? 지금 현 여친한테 DM을 보낼 거면 전 남친한테 DM을 보내는 게 그래 그게 나아 어떨까 싶어 차라리 현 여친과 너무 행복하다면 내가 끼어들 틈이 없구나라는 걸 또 느끼게 될 거고 혹시 불행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기회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정답인 것 같아. 이게 가장 똥 안 묻히기 그냥 이게 밀봉해서 이게 딱 밀봉해가지고 안 터진 느낌이야. 체면 검사 때 그 느낌이야. 이게 딱 깔끔하다. 좀만 더 기다려봤으면 좋겠어. 그럼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때 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바보처럼 이렇게 하면 더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내일 일을 지금 알 수 있다면 후회 없는 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걸널 보낸 그때도 알았었더라면 난 사랑하고 싶어서 정말 함께 있고 싶어서 너무 많은 나를 버리고 왔다. 난 이제 내가 없다고 네가 다 가졌다고 화를 내고 싶지만 네가 없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너를 보낸 후에 알게 됐던 건 널 보내기 전에 모두 알았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우린 지금 혹시 차 한 잔을 같이 했을까? 첫 댓글 클릭하고 시즌 앱에서 환회차 먼저 확인하세요. 요것도